네, 우리 이우석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는 오늘 목사님들께 심리적 장애, 우울증, 불안증, especially 이제 코비드 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하고 그제 목사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거 말씀은 다음에 드리고, 이번에는 두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 두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운동하고, 금식하고, 그다음 당뇨병하고 이것을 좀 같이 포함해서 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돼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로 살아남기 위한 넘버원 법칙이 무엇일까요? 아내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 이름 대신 첩의 이름을 부르면 아내가 생명 유지 장기를 끊습니다. 그 좋은 기억력은 조기 사망을 예비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이 치매로 점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치매를 갖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65살 때부터 69살 사이에는 한 100명에서 2명이 치매를 갖습니다. 5년마다 그 치매 그 갖는 확률이 두 배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70살부터 74는 4명, 100명에서 4명, 75에서 84는 100명에서 8명 등등 치매를 가집니다. 환자나 가족이 환자의 기억력 장애를 걱정하는 경우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몸이 건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치매를 모방하는 다른 의학적 상태를 배제하기 위해서 먼저 몸을 검사합니다. 그리고는 치매 선별 검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미니 멘탈 이그잼이라 그러는데요. 한 30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분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환자분이 시계를 그렸을 때 그리고 아주 조기 치매 환자가 그렸을 때,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가 그린 시계입니다. 이런 시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치매를 가진 확률이 높을 때 우리는 신경 전문의 의사를 봐서 그 환자가 치매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될수 있는 대로 또 환자를 신경 심리학자에게 보내서 노화로 인한 우울증과 치매가 함께 생기기 때문에 그 우울증도 치료를 받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치매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약으로 그 병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우자와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치료하다가 많은 병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될수 있는 대로 이 치매 환자 데이케어, 한국어로는 말로는 주간 보호라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이 가족들을 연결시켜서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봐주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도 하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제 지금 네 가지 정도의 약을 가지고 치매를 치료하는데 이 치료제가 치매를 완치하지는 못하지만 이 진행을 지연시킵니다. 요즘 어제 작년과 올해 이제 새로 치매 약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츠하이머 디지를 치료한 거. 아직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쓸 수는 없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희망이 있긴 있습니다. So 치매를 예방하고 그 치료하는 데는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2014년 UCLA 의대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전환했었습니다. 이 UCLA 의사 교수님들 10명의 말기 치매 환자를 가지고 아주 그때 당시 이게 벌써 10년 정도 된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 가장 두뇌에 좋다는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치료 방법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치매 환자들에게 될수 있는 대로 단순 탄수화물을 못 먹게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설탕, 흰빵, 흰쌀, 그 글리시믹 주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될수 있는 대로 글리시믹 주스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게 하고 설탕을 먹지 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두뇌를 신경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미, 백미 이렇게 보리쌀을 비교했을 때될수 있는 대로 이렇게 보리쌀 같이 그 당이 덜 올라가는 탄수화물을 환자들에게 먹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루톤 및 가공식품을 제거했습니다. 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두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 비양식, 어류 증가를 했습니다. 그 채소, 과일은 당연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먹듯이 건강한 음식이고, 이 오메가3를 더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생선을 권장했습니다. 그 의사분들이. 그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했는데, 이 과학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40분 기도를 할 경우 전두엽이 커진다는 것은 그때 당시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 닥터 세라 라자라는 교수님이 연구를 해서 이게 유명하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40분 명상 기도를 할때 전두엽의 그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매일 밤 이제 멜라토닌 비타민을 먹게 해서 잠을 오래 자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좋다는 비타민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도 드리고 그리고 이빨도 청소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 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영어로 intermittent fasting이라는데 될수 있는 대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그 시간을 늘렸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식하듯이. 그리고 또 운동을 자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몸무게를 빼고 명상하고 인지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치매를 심하게 가지고 있던 열 환자분이 그중에서 아홉 분이 이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시험을 했는데 그들의 그 지능이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로 보인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 1년 후에 그 핀란드 나라에서 2600명 환자를 가지고 비슷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는데 2년 동안 봤는데 이 비슷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오직 1%만 치매를 가졌고 이 치료를 못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7%는 치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가지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치매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 알츠하이머 치매병을 증가시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APOE4 유전자인데 이게 엄마한테서도 올수 있고 아빠한테서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한분 부모에서 받으면 그 알츠하이머 갖는 확률을 200%에서 300% 증가시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부모한테 이것을 받으면 그 알츠하이머 위험을 800%에서 1200% 증가를 시킵니다. 이 APOE4 유전자형을 한국 분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8.7%가 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미국에서 돈을 주고 쉽게 피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유전이 있는가? 하지만 그 유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0% 치매로 고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유명한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치매를 걸릴 그 유전적 그 유전자를 가지고 두 부모에서 받은 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 우리 재림교인 건강 방식을 따랐을 때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치매 확률이 283%에서 195%로 줄일 수 있습니다. 195%도 높은 확률이지만 283%보다는 훨씬 줄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치매 그 유전적 위험이 없는 사람, 그 APOE4 유전자형이 없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환자들이 나중에 치매를 갖는 확률이 그두 부모에서 APO 유전자형을 받았지만 아주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매 예방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추천되는 치매 위험을 줄이는 방법들이 이것들입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느 운동? 에어로빅 운동도 해야 되고 근육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지중해 식단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재림교회 건강 연구에서 우리가 치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우리가 재림교 교인 건강 공부를 했을 때 그때 맨 처음에 1950년 때는 우리가 심장병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심장마비, 콜레스테롤이 이전 세계에 걱정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 당시는 그 암, 특별히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암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연구비들이 그암 연구로 가면서 암으로 그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부터 치매가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재림교회 연구했지만 치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치매가 포커스된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가 현 의학으로 뭐 당뇨병도 좀 치료를 잘하고 심장마비도 많이 예방하고 그리고 암도 이제 쉽게 많이 치료를 하지만 치매 치료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 치매에 대해서 완전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인 아닌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는 생각에 그 지중해 식단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는 지중해 식단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personally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재림교회 식단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재림교회에서 우리가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것이 이제 담배 금지, 알코올 감소, 그리고 잠잘 자고, 그 다음에 체중 유지, 그 다음에 인지 활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 질문하신 것을 포커스해서 제가 좀이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치매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미국 재림교인들, 특별히 로마린다에 사시는 그 세계적 인터내셔널 재림교인들하고 우리 한국 재림교인들을 비교해서 제 퍼스널 개인적인 어피니언은 그 우리가 좀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이. 우리가 두뇌 기능을 더 낮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강해야 됩니다. 심장이 강해서 두뇌로 혈류가 증가돼서 뇌 기능이 개선됩니다. 이건 옛날 얘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러나 요즘 알게 된 것은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두뇌 그 부피, 해마 부피가 증가된다는 것이 몇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를 먹으면 그 두뇌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 이것을 컴펀세이트 할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2019년 바스턴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운동이 좋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저강도, 그 로우 임팩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로우 임팩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최고입니다. 이제 뛸 때는 이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오래 뛰고 나면 이제 허리나 무릎이 아픈데, 저강도 운동 이렇게 걷고 나면 그게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인들하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조기 축구하고 나서 우리 영어로는 이거를 주말 전사라 그러거든요.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고강도 운동보다 저강도 운동을 해서 매일 운동을 하는 게 몸에는, 두뇌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강도가 좋은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를 봤을 때 두뇌는 사실 고강도보다 중강도 운동이 더 좋습니다. 이 두뇌 연구하는 분들의 결과로는 우리가 이제 아주 심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아주 심하게 뛸때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월요일 날,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두뇌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너무 그것을 오래 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피해에서 올라가서 두뇌에 가서 두뇌를 위축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220에서 연령을 빠는 게 최대 심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47살이거든요. 그래서 220 마이너스 47이 173. 제 몸에는 173이 최대 심박수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가 그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심장 심박수의 운동을 하려면 그를 짧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게 High Intensity Interval Exercise라는 뜻인데요. 한 1분 정도 이걸 빨리 뛰고 그리고 한 3, 4분 걷고 1분 동안 빨리 뛰고 3, 4분 걷고 그거는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그 최대 심박수의 60%, 70%. 제 나이 또래에는 104에서 121그 심박수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뇌에 가장 덜어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몸에 그 지방을 가장 많이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운동을 저 자신이 하고 주변 사람에게 이제 권장을 하냐면 제가 이제 평평하게 걸을 때는 이 심박수를 104에서 121을 뛸 수가 없어요. 몸이 그게 너무 쉬워서 운동이. 그런데 걸을 때이 경사를 7로 올리고 걸으면 이렇게 산에 올라가듯이 그러면 104에서 121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지 않고 걷지만 경사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중 middle level의 그 intensity를 해서 한 그거를 30분 동안 걸을 때 300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평평하게 하려면 그거를 뛰어야 됩니다. 걷지 않고. 그리고 30분을 뛰고 나면 이제 무릎하고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를 올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고 그러면서 그 관절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경사를 올려서 걷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산하듯이. 그 예언의 신에도 이 걷는 것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제인데, 이는 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운동 레커멘데이션에서 걷는 것을 넘버 원 엑서사이즈 운동이라고 레커멘드 하십니다. Now, 운동을 할때그 걷는 거 이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아줌마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해서 뼈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기름으로 차집니다. 이거를 영어로 사르코피니아라 그러는데요. 근육 감소증. 그러면서 이몸 퍼센테지, 근육 퍼센테지는 떨어지고 기름 퍼센테지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 기름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염증이 올라가는 그 자체로 두뇌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근육 세포에서 이 캡타신 B라는 효소가 생성되는데, 이 캡타신 B는 해마에 와서 해마 신경 발생을 유도합니다. 이 많은 연구 결과가 이거에 대해서 있는데, 사람이 그냥 앉아서 외울 때보다 걸어서 외울 때더 기억력이 낫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옛날에. 이것이 그 캡타신 B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베네핏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근육이 사라지는데 근육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그 재림 교인들의 특별히 로바인다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게 이제 이 우리 미세스 마지 제튼이라고 이분이 100살 할머니인데 로마인다에 이분이 매일마다 이제 1시간 자전거 타시고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이분 엑서사이즈 루틴 하는 것이 그전 미국 TV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정년 퇴직하신 간호원이셨고 그리고 남편이 그 로마인다에서 의사하셨었는데 이분이 10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인 이제 로마인다 우리 교인들 비교해서 한국 아줌마들이 좀 이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좀덜 하십니다. 한국 아줌마들은 그냥 될수 있는 대로 한쪽만 가지고 운동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그 특별히 아령 운동을 더 해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 대해서 뭐 이거는 다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지 활동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4시간만 앉아서 TV를 보면 치매 위험을 갖는 확률이 24% 올라갑니다. 그러나 독서, 능동적 인지 활동을 하면 치매 위험이 15% 줄어듭니다. 특별히 그 정년퇴직한 분들에게 이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동통 계국에 따르면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 일주일에 TV 보는 시간이 보통 97분입니다. 그러나 은퇴하시고 나서 하루에 보는 시간이 97분입니다. 그러나 은퇴하시고 나서 하루에 거의 4시간을 TV를 보십니다. 그 하루에 4시간의 TV를 보시는 것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24%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신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넓어질 것이다. 그 영향은 어떤 다른 연구보다 훨씬 더 크게 이해력을 증가시키고 매 기능에 새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우리가 매일 운동하듯이 뇌 건강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성경 예언의 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수면에 대해서 다 알다시피 치매를 예방하려면 질 높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질 높은 수면 중에 기억신경세포가 형성되고 기억신경세포가 연결됩니다. 특별히 그 알츠하이머 치매 만드는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그 깊은 수면 중에 두뇌에서 제거됩니다. 우리가 보통 8시간 수면을 할 때, 4번에서 5번 수면 주기에 들어갑니다. 각 수면 주기는 한 90분에서 120분인데, 그 사이클이 REM 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이렇게 90분 정도에서 120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 기억 형성은 깊은 수면 중에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형성하는 깊은 잠은 꼭잠 이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주로 12시 전에. 그래서 늦게 잠자리에 자면, 예를 들어서 밤샘시에 잠을 자면, 우리 그 두뇌가 절대로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아서 기억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 뇌심 부혈액이 4%에서 25%까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두뇌에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가된 뇌혈액이 뇌척추 흐름을 증가시키고, 뇌척추 흐름 방향을 전환해서 뇌청소를 강화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탁기가 이 청소 설정이 다릅니다. 약한 설정이 있고 강한 설정이 있는데 그 9시부터 12시 사이에 두뇌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가장 강한 청소 설정으로 들어가서 그 찌꺼기들을 없애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8시간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자는 것보다 일찍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quality over quantity, 수량보다 품질, 잠을 깊이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알다시피 운동을 더 하면 더 깊이 자고 또 깊이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더 많은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수면과 운동은 긍정적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을 할때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지 않고, 중 레벨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간염과 뇌염증, 그리고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간염으로 병에 걸리면, 뇌는 종종 심각한 뇌염증을 경험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그 다음 10년 동안 200만 명의 환자들이 이 엔세폴라이티스 레터지카라는 병, 수면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요즘, 장기 코로나 후유증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두뇌에 피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더 이상 이렇게 반 잠을 자는 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비슷하게도 코로나 19 간염을 갖고 나서 뇌염증을 가진 후그 뇌혈관 피가 흘려가지고 피가 리키지 나서 뇌 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이 코로나를 갖고 나서 사람들이 냄새를 못 맡았잖아요. 그게 후각 수용체 뉴런스 염증이었습니다. 그게 더 심해졌을 경우 그 염증이 두뇌 안에서 생겨서 수면장애, 우울증, 기억장애를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매년마다 독감 백신을 받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갖는 그 확률이 7% 낮았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거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통 65살 때그 폐렴 백신을 주는데
그 받는 분들이 안 받는 분들보다 알츠하이머 병을 나중에 갖는 확률이 25에서 40%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한국 교회도 그 예방 주사를 권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려 뽑은 기별에는 그게 말이 변형되어 있지 않는데 영어 버전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 엘렌 화이트도 그때 189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천연두 전염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 엘렌 화이트 여사도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받았고 그녀의 조력자들과 관련된 분에게 예방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나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이 체중 관리입니다. 이두 브레인 스캔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브레인 스캔 A는 56살인데 몸무게 그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19.5인 분입니다. 좀 몸이 스키니 하세요. 이제 이 그린 B가 50살인데 체질량 지수가 43.4입니다. 이분은 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뇌를 비교했을 때, 이 B 환자가 6세 이하 환자인데도 비만 때문에 그분의 두뇌는 10년이 더 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을 가질 때, 이 특별히 몸의 그 지방이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두뇌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두뇌가 빨리 줄어듭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65살 때부터 77살 때 사이에 비만이 그 치매 오는데 가장 큰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만, 특별히 내장 지방, 어떻게 이 우리의 두뇌하고 연결이 됐나? 이건 옛날부터 알다시피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이 많을 때 우리 몸에 더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한테 위험한 이유인데, 왜냐하면 이 동양인들이 그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볼 때는 동양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스키니한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살을 찔때이 팔이나 다리에서 살이 찌지 않고 이 배에서 살이 찝니다. 특별히 이 췌장 근처, 간 근처에서. 근데 이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몸에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백인들 비교해서 그 당뇨병 갖는 확률이 200% 더 높은데 그 이유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 백인들은 살이 쪄도 피하 지방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 동양인들은 내장 지방으로 살이 쪄서 이 특별히 이 살이 지방이 췌장 근처에 생기면서 우리 췌장을 염증이 일으키고 빨리 당뇨병을 오게 만듭니다. 그 당뇨병 이상으로 이그 내장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두뇌의 뇌 피질 두께가 더 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뇌 피질 두께의 그 손실은 알츠하이머의 그 병에 변화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매를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살이 찌고, 지방이 많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당뇨병과 함께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알츠하이머 단백질이 생겨서 두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뇌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뇌가 아니라 몸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당뇨병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신경이 필요한 영양분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초록 색깔이 신경세포들인데
당뇨병 걷는 분들이 이 신경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그랬듯이 그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이 알츠하이머 병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이 알츠하이머 그 단백질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뇌가 필요한 그 영향을 받지 못하고 뇌가 위축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츠하이머 그 치매를 이 가장 이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예가 이제 타입 1 당뇨병, 그 어린 아이들이 갔잖아요. 그들이 타입 2 당뇨병, 제2 당뇨병보다 더 당을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뇨병 때문에 그뇌 위축으로 인해서 치매 오는 확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93% 더 높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알츠하이머 병을 제3 당뇨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몸에 가장 좋은 식단은 뇌에 가장 좋은 식단입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노바인다 재림교인들 가지고 70년 건강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재림교인들 안에서 재림교인들 중에서 어느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몸무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은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 육식하고 생선, 유제품, 계란을 다 드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28.8이었습니다. 이 주황색, 오렌지 색깔은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 육식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선, 유제품, 계란은 자주 드시고 그분들의 몸이 27.3이었습니다. 그 평균 체질량 지수가. 그리고 이제 갈색이 육식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생선하시고 유제품 드시고 계란 드시는 분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26.3% 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육식을 전혀 안 드시고 생선을 전혀 안 드시고 유제품하고 계란 드시는 분들이 25.7. 그리고 파란색이 고기, 생선, 유제품, 계란 안 드시고 아주 엄격한 비건 채식하는 분들이 2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들 교인 안에서 어느 식습관을 갖는가가 이 평균 체질량 지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무엇을 먹는가가 신체 용적 지수로 나타나고 그분들 사이에 그 당뇨병 갖는 확률이 또 달랐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육식, 생선, 유제품, 계란 다 드시는 분들 당뇨병 갖는 확률이 7.6%였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채식을 하는 분들이 2.9%였습니다. 어제 어느 한 목사님들이 나는 콩을 어떻게 드시냐 그랬는데 이게 오늘 아침 제가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온밀하고 한국 김하고 그다음에 그 미네스트리니 소프 그 수프 그콩 수프하고 그다음에 야채 그것이 제가 아침에 10시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기름을 태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몸에서 그 기름을 가장 태우는 방법, 특별히 이제 당뇨병을 전환시키는 그 방법이 intermittent fasting입니다. 간헐적 단식. 우리가 이제 1파운드에 기름을 태우기 위해서는 3,500 칼로리를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3,500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는 한 6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6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 그 게렐린 호르몬, 이제 배고픔 호르몬이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 그럴 때할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간 게로닌 호르몬 때문에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intermittent fasting, 계열적 단식을 할때 심하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게로닌 호르몬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in fact 이 금식을 할때 이게 게로닌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은 태우고 배고픔은 줄어들고 그리고 몸은 덜 고생하고. 그래서 계열적 단식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권장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 나이에, 제 키에, 제 몸무게에 하루 동안 이제 물만 마시고 있을 경우 제가 보통 그게 3500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1700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틀 금식을 하면 3500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6시간 동안 운동을 심하게 한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으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칼로리 계산하는 것보다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식을 하거나 삼식을 하지만 꼭 시간 안에서만 먹으라. 8시간 안에서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걸 좀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을 할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고 나서 첫한 6시간 동안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한 4, 5시간 후부터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을 태웁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나서 한 8시간부터 우리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뺄때 당을 태우고 근육을 태워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기름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금식을 최소한 8시간을 해야지 기름을 태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다. 이 빨간색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지방이 증가가 됩니다. 에너지가 몸에 들어가서. 초록색은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을 때 금식을 하는 상태에서 지방이 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면 지방이 태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세번 먹을 경우. 그런데 하루에 2식, 이식을 할 경우 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아침만 먹고 24시간 금식을 했다. 그때 제몸 같은 경우는 1700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파운드의 기름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름도 태울 수 있고, 당뇨병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 먹는 우리의 평범한 음식, Ellen White도 아침 7시에 아침 드시고 1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보통 10시에 아침 먹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 Ellen White도 사실 좀 비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8개월 동안 이식을 시작하고 나서 25파운드의 살을 빠졌다고 말씀하신데, 그게 한국으로 10킬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나 꼭이 이제 하루에 두번 먹는 것은 법은 아닙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뭐 몸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꼭 하루에 두번 먹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금식에 대해서 더 깊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못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가 여기 또 금식에 대해서 깊이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에 가장 좋은 베네핏이 이 우리 몸에서 케톤을 만들고 글루타민을 떨어뜨리는 그것이 가장 큰 베네핏입니다. 그 글루타민이 우리 두뇌 안에서
가장 많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이 글루타민을 인크리즈하는 목적입니다. 마약하는 목적이. 특별히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춤추면서 이 엑스터시 마약을 쓰는데요. 그거 한 이유가 이제 글루타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장례식을 가거나 안식일 오후 건강 세미래에 앉았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슬픈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그때 글루타민이 떨어지는 그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케톤식 식사, 금식, 이제 인터미티언트 패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뇌에서 이 글루타민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흥분돼 있을 때 금식을 하잖아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것을 간직 발작하는 데 치료하는 데도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가 새 친구 돼지들과 금식 기도할 때 그가 제정신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가 금식을 하면서 그 글루타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드린 대로 그 건강 개혁의 목적은 이 세대의 흥분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좀잘 해주셨습니다. 예, 지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어제 또 엊그제 했던 강의를 포함해서요, 또 뉴스타트와 관련해서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음소거하시고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목사님. 원래 오늘 강의를 좀 기대했던 세 번째 주제였는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조현병으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례도 있고, 혹은 우울증, 조울증, 혹은 이제 계절 따라 두 가지가 병행해서 오는 사례가 있어서 목회자로서 이 뉴스타트를 우리 재림기별 건강기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의학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병원으로 소개하고 병행의 치료를 받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약으로 인해서 조절이 되다 보니까 환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약으로 인해서 반 말하자면 정상인이 아닌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지,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로 이어지는 상태니까,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목회자로서 의사는 아니, 당연히 의사는 아니니까, 전문가는 아니니까, 현대의학을 이제 조언해 줄 밖에 없는데, 이런 한계를 우리가 제일 건강기별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해줘야 되는지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 박사님, 이 질문에 답을 좀 하시면서요. 지금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주제와 연관지어서 정신질환과 뉴스타트 이런 부분들과 좀 연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하신 목사님 때문에 제가 토픽을 바꿨습니다. 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걸 바꿨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o, number one,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좋게 안 생각을 합니다. 이게 number one.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 중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다.
암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좀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이 열심히 이것을 치료하려는 그런 게좀 부족해요. 그래서 넘버원 그 약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나 잠시만. 불안 장애를 가질 때요, 그 우리가 그 팩셀, 프로잭 그런 약을 쓰잖아요. 그 세로토닌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들 약들이 effective, 특별히 우울증에는 effective하다는 게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합니다. 근데 이 약들이 오랫동안 effective하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고 두뇌에 세로토닌에 그 양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년 동안은 이게 되는데 점점 몸이 이 약에 내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점점 약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그 프로젝트 같은 항우울제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약을 써서 그분의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동안 그분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음식도 세로토닌을 많이 만드는 그 넛도 많이 먹고 이제 월넛이나 알몬드나 이것을 많이 먹게 하시고 운동도 매일 하시게 하고 밖에 가서 빛도 많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인터랙션, 사람들과 많이 만들고,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약을 먹는 동안. 왜냐하면 어느 순간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약이 더 이상 두뇌에서 잘 일을 못 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두 번째 약을 써야 되고, 세 번째 약을 써야 되고, 또 그게 약이 안 들고 나서는 그 일렉트릭 샥 테라피자 그러죠. 이 전기요법, 예, 그 전기충격요법. 전기샥 해요. 이제 그게 또안 되면 그 레디에이션 같이 이렇게 일렉트릭으로 이렇게 레디에이션 같은 두뇌까지 가고 어쩐 때는 그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터라고 그래서 이 두뇌 안에 들어가서 일렉트로드를 집어넣습니다. 월요일 그 첫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은혜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뭐 3년이 될수 있고, 5년이 될수 있고, 10년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육적, physical 육적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만 자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 30%, 40% 올라갑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희망이 현실보다 클때그 다른 점이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우리가 마인드풀니스 테라피라 그러죠. 그 카운슬링을 해서 마음 챙김 테라피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알겠어.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 테라피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카운슬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높이 있는 하나의 기대, 나의 요망, 이 갈망을 이렇게 좀 조종해야 돼요. 그게 조종되지 않은 이상 현실은 여기 있고 나의 갈망은 여기 있는데 이 미스매치 때문에 이게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카운슬링이 중요해요. 요즘 현대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이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테라피를 받잖아요. 그리고 반은 약을 먹는데 이약 먹는 환자들하고 마인드풀니스 테라피, 마음 챙김 테라피를 받는 분들에서 비교했을 때그 효과가 똑같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약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카운슬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차피 하여튼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다 사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스크린쉐어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스크린쉐어를 종료하시고 다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재림교회인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15년 우리 재림교회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때 우울증만 가지고 온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보통 다른 병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당뇨병하고 우울증을 가진 환자들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마인다 교수님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우리가 알게 됐었냐면, 우리 로마인다 지역에 사는 우리 재임교인들 중에서 4,700명분의 환자분들을 봤었는데,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73분 일주일에 운동을 하시고 그분들의 몸무게가 30이었고, 그분들이 21% 우울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당뇨병 없는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일주일에 보통 90분 정도 운동을 하셨고 그분들의 몸무게가 25예요.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우울증을 8.8%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분들도 우울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질병을 가진 분들이 더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이 경구 열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이 우울증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 마음 챙김 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챙김 치료가 무엇이냐면, 그 환자분을, 그러니까 현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과거의 나쁜 일, 무슨, 남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산다. 그 남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곳에서 이 순간, 이 현재로 그 두뇌를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을 주의하라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진짜 건강한지 아닌지 그분이 느껴야 돼요. 몸은 건강하지 않고 몸이 짜증나는데 그거는 집중은 안 하고 그냥 TV만 보고 있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뭐 남을 험담하거나 그런데 시간을 쓰는 분은 그분은 우울증에 계속 고생을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내 몸이 운동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를 좀, pay attention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만함, 하루 종일 TV 보고 있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하게 해서 환자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펑셔널 MRI 찍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냐면 이 전두엽이 활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 챙김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고 현실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찾아서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음 챙김으로 치료하는 것이 이제 그 마음 챙김 테라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라고 뭐딴거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전두엽만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마 기능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두엽의 믿음과 이성 그리고 그 기억에 관련된 우리의 사상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품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동양 명상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부다 믿는 사람, 이 마음을 비는 것이 마음 챙김이 아닙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으로 마음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퍼퍼스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증을 드리겠는데 제가 사실 제 자신도 우울증으로 제가 2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대를 다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당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의대를 다니고 저희 부모님은 그 조지 아틀란타에 계셨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부모님이 여러 가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모님 재산을 막 팔고 싸게 팔고 싶지 않아서 그 아버지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를 두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렇게 좀 매니지 할수 있는 그런 분을 두고 제가 학교를 1년 반만 남았거든요. 마치고 아틀란타로 와서 인턴십, 레지던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 재산을 다 잃지 않게. 그래서 그걸 다 6개월 동안 준비해 놓고 제가 학교를 돌아갔었는데 그 아버지 비즈니스를 매니지한 분이 돈을 다 훔쳐가서 이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휴학하고 알트한테 와서 그 아버지 그 비즈니스에 반값으로 제가 팔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그래도 키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갔었는데 그때 그 부동산을 매니지한 분이 우리 재림 교인이셨어요, 옛날에. 근데 이분이 경건한 토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 젊은 애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그 코케인, 마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시골에 가서 할 것도 없고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많은 아이들, 제 친구들도 거기 들어가서 마약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마약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몰랐어요. 이 친구가 마약을 하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부동산을 이렇게 매니지 하다가 막 잘못돼서 제가 또 학교를 휴학하고 다시 와서 부동산을 팔아야 됐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시 돌아갔는데 교수님이 저보러 학교를 쉬라 그러더라고요. 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볼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를 쉬고 그 우리 학교 그 총장 통해서 이제 심장과 의사 전문의를 만나서 제가 치료받고 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제 삶의 2년을 그래서 웨이스트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제가 그때 당시 그 약물을 한 2년, 3년을 먹었었는데요. 그 약을 안 먹게 된게 언제였냐면 제가 그 부모님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인턴십하고 그때부터 제정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다시 연구 시작하고 그때 약을 안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과학적으로도 증거됐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두뇌가 마음 챙김을 가져서 집중할 때까지는 약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집중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약을 먹거나 그 약도 영원히 쓸수 없기 때문에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정신병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이 정신병들이 사라질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똥꼬집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하는 그 재산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거를 제가 버리기 전까지 제가 신경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10년 동안 부모님 돌아가고 나서 그때 하도 돈을 많이 잃어서 그 돈을 다시 벌어야겠다는 그런 악착함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의사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맨 처음에 받았습니다. 아주 심한 일을 해가지고 보통 미국 의사 보는 양의 4배 이상을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뭐 일주일에 2주일에 12일을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돈도 부족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병원 사업을 한다 이런 일을 잘못된 사람들하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저를 구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10개월만 더 있었으면 감옥에 갈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떠나고 나서 10개월 지나고 나서 거기 남았던 그분들 17명의 의사들 뭐 사업가들은 다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6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어쩌면 듣기 좀 힘드실지도 모르는데 제 사실 저희 와이프의 친할아버지가 김희열 연합회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의 아버님 이 김희열 연합회장 재림교회 옆에 첫 번째 한국 연합회장 목사님 아드신데 우리 장인 어른께서 사실 감옥에 10년을 가셨습니다. 의사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거를 보지 않았으면 제가 그가 있었던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꼭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셨고 또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10개월을 떠나고 나 있다 떠나고 10개월 후에 거기서 일하는 하나 간호원에게서 연락을 받았었는데 간호원이 한번 전화를 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닥터리하고 함께 일을 할수 있냐고. 그래서 왜 나하고 일을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닥터리가 신문을 보지 않았냐고 거기 있던 분들이 다 FBI한테 잡혀갔다고 그때 그 전화를 듣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려줬다는 걸 알고 그때 제가 제 삶이 많이 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가지고 있는 목적,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울증, 이 정신병, 이것들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그게 무슨 치료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이 그 환자분한테 들어가서 그분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정신병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사실 기도가 뭐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기도잖아요. 일단 기도해서 하나님 생각을 우리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때 그러게 됩니다.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이 마음이 떠돌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중이 생기면서 전두엽이 활발해져요. 이 기도가 우리 그 정신병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우울증이나 정신병들을 가질 때 이렇게 현실 도피로 이거를 해소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건강하지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TV 보고 어쩔 때는 막 가족들하고 싸우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재림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한인재림교회는 뭐 어쩔 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의사 돼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면 우리가 부사 의사들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의사 돼서 뭐 하나님 일도 좀 하지만 이 돈에 대한 목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게 사실 질투에서 생기는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이 질투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변연계에 있어요. 전두엽에 있지 않고. 그래서 again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원함을 버리고 그러면서 질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 10년 있다가 나와서. 근데 이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재림교회 한인재림교회 역사적으로 우리 장인 어른의 할아버지가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 두 번째로 안수 받은 목사님이셨고, 아버님이 연합회장 목사님이셨고, 했지만, 그분 마음에 아마 이런 다른 부자 의사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질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치료받지 않는 이상, 그것이 사탄에게 쓰여져서, 이런 정신질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40분 명상을 하라고. 저는 40분은 못합니다. 근데 하루에 3번 꼭 무릎 꿇고 명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치료를 주니까 저 정신병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 40분씩 명상하고 기도할 때이 전두엽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거에 대해서 예, 맨 처음엔 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트를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그 우리의 치료에 가야 될그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 환자분한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환자가 그 자신이 원한 그 생각과 목적과 이거를 다 없애게 하는 것이 그 완벽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우울증은 흔하게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목사님이 그 질문했던 조현병도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어프로치를 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조현병은 제가 훨씬 더 근데 심한 걸로 알고 있어서. 조현병이 뭐죠? 한국말이 조현병.
정신분열병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말인지, 사이코시스 조현병? 네, 제가 알기로는 조현병은 이렇게 우울증이 됐다가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되고 업됐다가 다운되고 바이폴러, 네네 바이폴러, 그런 심한 병입니다. 사이즈프레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스키소프레니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바이폴러는 또 있고, 스키소프레니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보통 이제 우울증에서 시작되고 그게 보통 트라우마 이렇게 어렸을 때 성적으로 이렇게 막 어뷰즈 되거나 막 남편한테 맞습니다. 막 공격받거나 이런 트라우마에서 보통 트리거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조현병은 더 강한 약을 써야 돼요. 그냥 세로토닌만 올리는 약을 쓰지 않고 신경 안정제 거기다가 리튬 같은 것도 쓰고 굉장히 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그다음에 앵자이티, 그다음에 스키소프레니아 이렇게 그 심한데요. 그건 진짜 전문의를 통해서 더 심각한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두뇌가 더 이상 현실을 못 보는 때가 오는 그런 익스트림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밖에 바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서. 근데 네, 어쨌든 뭐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쓰면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뉴스타트의 가장 근본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두엽 개발과 관련된 기도와 명상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목회 방향을 설정하면 좀될것 같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연관해서 다시 한번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뉴스타트, 흔히 이제 건강기별의 신실한 재림성도나 목회자들이 아까 이 박사님이 언급하신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독성도 있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뉴스타트를 통해서 내가 얻어놓은 건강을 오히려 손실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실한 재림성도나 심지어 목회자도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목회자들에게 혹은 자신이 이 부분을 좀 접근해 줘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교회도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그 백인들도 뭐 흑인들, 백인들도 한국인들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많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모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치료는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 치료 A를 받고, 한 그룹은 치료 B를 받아서, 두 그룹에서 누가 더덜 병을 갖고, 그리고 누가 더, 그 사이드 이펙트, 잘못된 그 치료에서 오는 잘못됨을 가졌나. 그거를 부작용, 네. 비교하거든요. 그거를 비교해서, 이제, 데이터 애프터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코비드 백신이 그 코비드 걸리고 나서 특별히 심장마비 오는 거, 콩 오는 거, 이게 40배 줄이는 그 과학적인 그 결과를 우리가 그거를 알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재림교회를 참 부러워하는 게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이 백신이 나고 나서 우리 그 대책회 그 다음에 로마린다 교수님들, 대총회에 있는 그 헬스 그 보건부, 앤드루스 교수님들, 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 썼잖아요. 그 네네. 애드밴티드 리뷰에. 목사님들 다 읽어봤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여러 번 버전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걸 두려워하면서 맨 처음에 읽었습니다. 교회가 실수할까 봐. 근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를 안 하고 계속 바르게 레커멘드를 했습니다. 참 그거를 보면서 내가 재림교인이라는 게 너무나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우리가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이 훌륭한 게이 미셔너리로 많이 가잖아요. 아프리카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근데 우리들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고생하는 이 흑인들 백신 주는 게 우리 많이 그 미니스트리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재림교회가 엘렌 화이트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인데, 근데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볼라라는 바이러스를 아세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이볼라 바이러스 네네. 미국에서 터졌는데 어디에서 터졌냐면 제 병원에서 터졌습니다. 우리 병원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어느 분이 여행을 달라스로 왔다가 이볼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가 아파서 우리 병원 시스템 안에 있는 이머전시 룸에서 이볼라 환자를 있으면서 그 병원에 있는 간호원들하고 여러 면을 다 이볼라로 알게 만들었습니다. 이볼라는 뭐 갖고 2주 안에 죽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그 군인들이 받는 그 백신이 있어요. 이볼라 주사. 사람들이 받지 않고 군인들이 이제 전쟁 갈때 만약에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면 이볼라 바이러스를 스프레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이제 싸우는데 이 백신을 우리한테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볼라한테 이렇게 익스포즈 된 확률이 얼마인가.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연구되지 않은 백신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저는 그거를 받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런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이 내가 안 받는다. 코비드 백신. 오케이. 두 대. 근데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만 명은 주사를 받았고 여기 만 명은 주사를 안 받았는데 만명 주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심장마비 갖는 확률이 40배 줄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이 나는 그 진리를 알지만 나는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케이. 뭐 어느 환자분이 나는 닥터 리가 나한테 건강기별을 얘기해도 돼지고기를 계속 먹겠다고. 오케이. 그거는 그 여러분의 그 conscience 자유기 때문에 제가 뭐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근데 과학적인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 우리 재림 마을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한 분만 좀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요. 혹시 계실까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제 다르면. 전화번호를 제가 드릴게요, 목사님. 아, 예, 고맙습니다. 이 뉴스타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나도 다 인정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뉴스타트에 신실한 분들이 갖고 있는, 숙제가 제가 목회자를 볼 때, 교회에서 가장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고 볼수 있을 만큼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연 뉴스타트와 성화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분들일수록 성화를 강조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트에 신실한데 왜 성화의 결과는 저희가 볼 때는 반대로 부족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율법의 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거 works of the law.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안식일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 외우면 스티커를 받잖아요. 뭐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스티커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냐면 그
변형계에서 이게 도파민이 올라가요.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만들고 이 수준에 맞추면 나는 완벽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만족감이에요. 세상의 만족감.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로 목사님들 다 알다시피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엘렌 화이트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건강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성격이 러블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남한테 이렇게 하라고 컴펠, 너는 꼭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엘렌 화이트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남이 완벽한 것을 원하지도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익스트림 케이스가 그 경건한 토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수준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을 때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나고 보면 그 자녀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갔던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이 그 시골 생활 독립적 교육을 한다 그러다가 그 교육을 잘못 받아서 아주 형편없게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결과가. 제가 그 아틀란타 지역 그 부흥회 가서 말씀드리면 그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내 아들이 지금 마약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뭐어그 그런 완벽주의자들의 끝은 그런 결과라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내 엔돌핀이 올라가고 나르가고 그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거든요. 하나의 율법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그냥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만 보면서 하지 뭐 사람 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중을 하고 마인풀하게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일 동안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예, 또큰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 또 의료 선교사 또 목회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이우석 박사님 강의를 저도 이제 많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더 많이 좀 공부를 해서 바른 방향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아주 좋은 유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한국연합회 보건부에 좀 올려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또 우리 이우석 박사님과 연결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자, 그러면 어떻게 마쳐도 될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제가 전체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참 건강기별과 거짓 건강기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우리 뉴스타트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다시 새롭게 설정해야 될지 유익한 강의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뉴스타트 기별을 우리 몸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또 겸손한 품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멘.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